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자, 지금 입양섬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 자, 빗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지금 운치 있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비 내리는 날씨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등대인데요. 오, 등대가 아주 높이 올라가 있어. 등대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등대는 어디 출입구도 없어. 안으로 들어가는 데도 없고요. 일단은 그냥 세워져 있는 조형물이네 그냥. 입양섬에서 저 하늘성 다음으로 가장 높은 건물일 것 같은데요. 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능은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건물이 또 3개가 지금 새로 생겼어요. 각각의 건물마다 파는 물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건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짠! 여기는 지금 펫 장난감들이 있고 펫 의상도 있고 장난감과 의상을 파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이거 음료수였구나. 이거 음료수예요, 음료수. 하하, 코코넛 음료수.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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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레인스틱 300원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장난감들은 미리 좀 구매를 다 해놨어요. 자, 요 300원짜리 레인스틱, 이게 물소리라고 해야 되나 빗소리라고 해야 되나, 소리가 나는, 뭐 악기는 아니지만 악기같이 소리가 나는 물건이네요. 이거 근데 이거 약간 쉬하는 소리 같기도 한데. 그리고 다음은, 와, 이거 굉장히 귀여워요. 이거는 요거 펫 악세사리인데, 와, 이거 엄청 귀엽다. 이 알몽한테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원숭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오, 하하하, 굉장히 귀여운 안경이에요. 와, 이 안경은 진짜 너무 좋다. 오, 그리고 앵무새 두 건이 나왔는데, 이 앵무새 두 건은 까마귀한테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하하하, 앵무새 머리를 하고 있는 까마귀고요. 귀엽네 이것도. 그리고 어부의 머리 장식, 물고기 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와, 이거 되게 멋있어요. 오, 선장 재킷. 이 선장 재킷은 황팽한테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와, 오, 이 선장 재킷을 입고 있는 황금패낌,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왠지 원피스에 나올 법한, 네, 그런 선장의 모습이네요. 보시면 여기 또 장난감이 있어요. 요거는 그래플 나나? 초희귀 등급의 아이템인데요. 이거 뭐지? 요거 후크구나, 후크. 후크입니다. 앞에 지금 바나나가 달려있어요. 바나나가 날아가는 후크구요. 빵빠라빵빵! 그러면 이번에는 옆 건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배를 팔아요. 와, 근데 이 배 진짜 멋있다. 겔리온. 해적선이다, 해적선. 와, 해적 깃발이 걸려있는 해적선이구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 보트다. 아니, 저 해적선을 보다가 이 보트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데, 얘는 1500원이에요 해적선은 초희귀 등급이고요. 그리고 일반 보트는 희귀 등급이에요. 보트는, 네, 그냥 평범해요. 네, 그래도 되게 클래식한 게 나름의 운치는 있습니다. 붕붕붕.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되게 덜컹거리면서 달리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초희귀 등급의 겔리온. 와, 멋있어. 오, 굉장히 달려가는 느낌은, 운전하는 느낌은 묵직한데요. 이야, 멋있다. 아까 전에 이 알몽한테 안경을 씌웠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린다. 오, 항해사 같아, 항해사. 요거는 총 4인승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건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 세 번째 건물 들어갑니다. 자, 이 세 번째 건물에는 신규 펫이 나와 있어요. 일단 오실롯, 입양돈 500원짜리 펫이네요. 등급은 레어예요. 오실롯이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동물이 있구나.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하고요.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하하, 이 도톰한 발 좀 봐. 굉장히 멋진 친구네요, 이 친구. 일단 오실롯이라는 동물인데요. 오, 달려가는 모션이 굉장히 경쾌한데? 실제 오실롯도 굉장히 날렵한 몸매였는데, 와, 달려가는 느낌이, 네, 굉장히 가벼워요. 오, 경쾌하고. 등급은 희귀지만, 네, 나름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고요. 네온으로 만들면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프리미엄 펫인데요. 위에 여러 마리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 버드라고 해요. 일단 하나 구매해보고요. 총 3마리가 있습니다. 그린 아마존, 요게 60%짜리고요. 그리고 화이트 아마존, 요게 37.5%짜리. 그리고 다이아몬드 아마존, 이게 아마 전설 등급일 것 같은데요. 2.5%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하나 샀는데 요게 199로벅스짜리예요. 일단 하나 던져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새들 다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오, 요거 먹으려고? 근데 새들이 바나나를 좋아하나? 자, 일단 던져볼게요. 뿅! 오, 달려든다 달려든다. 자, 한 번에 다이아가 나오면 완전 초대박인데 설마 그럴 것 같진 않고요. 보자. 어, 얘가 얘인데 아, 하얀색일 것 같아. 아, 나왔다. 화이트 아마존. 그래도 37.5%짜리가 나왔네요. 하, 이 앙증맞은 부리희 그리고 통통한 몸매, 오동통한 몸매가 매력이네요. 앵무새과 동물인 것 같아요. 이 화이트 아마존은 레전더리 전설 등급이네요. 그리고 이거 이 녹색 아마존도 저는 되게 이쁘거든요. 녹색 아마존을 좀 뽑아보고 싶은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녹색 나왔다. 이 그린 아마존은 초희귀 등급이고요. 저는 화이트도 좋지만 이 녹색 아마존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하,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아, 요 다이아몬드 아마존을 뽑아봐야 되는데, 아, 일단 그러면 제가 일단 요 바나나를 잔뜩 구해놓고 이 다음 영상에서 다이아몬드 아마존 뽑기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이 비 내리는 날씨, 굉장히 운치 있는 날씨인데요. 이 날씨와 이 새롭게 나온 또 날씨 상점, 그 상점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리뷰를 해봤어요. 이 날씨 상점은 하루 반 정도만 유지가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좋은 아이템들, 귀여운 아이템들 잔뜩 구매하시길 바래요.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